DV 뉴스 집중 해. 김 프로이드.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 프로입니다. 아, 네. 김 프로가 나와 있군요. 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53년생입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고생한 보람 느끼게 될 듯 이렇게 돼 있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1954년생인데 과욕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도록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962년생인데 생각이 많으면 위장이 나빠짐. 네,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1958년생이고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959년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만사가 편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용민 씨가 신학교 다니시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요즘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가르치나 봅니다. 아, 우리는 이제 대통합에. 아, 목사님들이 그것도 관심 많이 갖습니다. 아, 또 네. 부흥의 날짜 정할 때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요. 예. 자, 김 프로가 이제 SBS 기자로 단연간 활동을 했고 또 2012년 대선 때는 대선 기획단에 소속되어 있었죠. 예, 예. 가서 예. 3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 투표 방송 준비했었고. 네. 그렇죠. 아, 2012년 대선 하니까 또 트라우마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아. 예. 아,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나는 꼼수다. 김어준 총수가 이렇게 대표로 있는 딴지일보 스튜디오에서 일종의 이런 비슷한 방송을 했었어요. 투표 동료 방송 해가지고 아. 오전 6시 투표 개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아, 4시, 5시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되는 줄 알았어. 그때 분위기는 좀 그랬죠. 그때 SBS도 분위기는. 그랬습니까, 그때? 그때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한 30분 정도 전쯤에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좀 나눠서 보거든요. 5시 반에. 5시 반, 40분, 고 무렵 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요청도 들어오고 팀이 전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팀 내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전번 출구조사 결과가 한번 유출이 한번 됐었어요. 예, 예. 아, 그러면 그 조사가 확실히 그 출구조사가 맞습니까? 그 문재인이 앞서는 내용에.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그 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12시 조사, 뭐 3시 조사, 요 결과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건 낭설이고요. 네. 사실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 뭐 따로 결과가 나오거나 취합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예, 예, 예. 5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대략 정리가 된 게 이제 전달이 돼서 오거든요. 예, 예, 예. 5시까지의 조사니까. 예. 이제 6시 종료인데 5시까지 조사하고 그게 취합이 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앵커는 현장에 있으니까 계속 방송을 해야 돼서 그게 전달이 되지는 못하고 예, 예, 예. 이제 준비팀 일부가 이제 그걸 보기는 하는데 굉장히 보안이 세졌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 몇 명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한번 뭐 카톡으로 이렇게 유출이 한번 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엄격해졌죠. 그래서 지상파 3사가 이제 큰 돈을 들여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리 누설이 되면 법적으로 크게 책임을 지기로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주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의 분위기로는 그리고 이제 딱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주 뭐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이제 아 애초에 나왔던 거는 출구조사 결과는 출구조사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최종 결과는 박근혜가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 이제 문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예. 그때만 해도 페이스북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때는 트위터가 거의 그렇죠. 트위터였어요. SNS를 점령할 때여서 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가 막 익숙해져서 스마트폰을 막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아 이게 대중의 민심 이게 트위터에 많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때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워낙 이제 앞서 나갔으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준비도 방송사 내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고 예.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도 아주 미세하나마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기 애초에 때문에 나온 거는. 네, 맨 처음이니까 예, 예. 출구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당선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지만 출구조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아마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최종 표결조사 결과. 아니 근데 SBS, MBC, KBS는 박근혜가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찾아보시면 출구조사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인데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었어요. 방송 3사 조사가? 네, 방송 3사 조사. 아니, 무슨 소리야? 근데 그때 그 눈 부릅뜨고 그 출구조사 보고 멘붕에 빠졌는데? 헛개를 봤나, 그럼?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보기 힘든 구조잖아. 지금 앵커가 이거 언제 찾아봐, 이거를. 아, 찾아보세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 자체가 아,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조금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출구조사 때만 해도. 그렇죠. 그때만 해도, 아, 이게 박빙이지만.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때 이제 박근혜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왔고, 우리가 5시 40분에 그 결과를 받아들고 다 멘붕에 빠졌었다니까? 이건 찾아보십시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잘못 생각했어. 제 기억으로는. 그때 51 몇 프로 나왔고, 저기 제인이 형이 48%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니, 결과가 그렇고요? 아,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네. 그 출구조사 결과는 박근혜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니까? 그 당시 YTN하고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거는 문재인이 근소하게 이겼지만 3사 조사에서는 지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졌다고. 그랬나요? 딴지일보 있었던 그 벙커원도 지금 그 당시 와, 다 이기는 줄 알고 그 방송 보다가 다들 무너져버렸지.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하고 착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 이상한 사람이야. 오늘 왜 왔어? 아, 그러니까. 아, 이거 한 방에 무너졌는데 신뢰가 어떻게 하지? 아니, 그 당시 그 트라우마가 오늘의 이 어마어마한 촛불의 동력으로 이어진 거라니까? 아, 이게 뭐 별나라에서 왔나? 어?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냐면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나온 걸로 굉장히 놀랐던 거는 맞는데 그래도 오차 범위 내에서 뭔가 역전의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준비를 하려면 사실 양쪽 후보 진영의 걸 똑같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문재인 후보의 거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서 사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게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퀄리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흐름이 좀 뒤집히지 않겠느냐. 근데 뭐 더 플랜이나 그 다른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막판 가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한 9시, 8시 반 뭐 요 무렵에 아마 당선 확실히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 그래요. 한 2시간 지나고 당선 확실히 나온 다음에는 정말 다들 굉장한 멘붕에 빠졌어요. SBS 내부도 멘붕에 빠졌죠? 굉장한 멘붕에 빠졌었어요. 아, 우리 또 당시 그 취재진들이 대부분 다 또 박근혜가 되기를 바라진 않았던 건데. 그건 뭐 비단 정치적 성향이 뭐 어느 한쪽이어서가 아니라 박근혜를 알잖아, 기자들이. 아, 저 사이즈인 사람이 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큰일 나겠다라는 것들을 기자들이라면은 정보가 많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터였죠. 아, 그러니 당연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자, 좋습니다. 출구조사 이야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어느 순간부터는 3사가 동시에 조사하더라고요. 옛날에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만 해도 3사 출구조사가 각기 달리 이루어졌었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3사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어느 한쪽이 틀리면은 다 뒤집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돈도 이제 아무래도 출구조사라는 게 표본을 뽑아가지고 나온 분들한테 이제 누구 뽑으셨어요? 이제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면 그걸 취합해서 이제 어느 정도나 뽑혔을 것인가 이걸 이제 역으로 추산해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조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각자 그리고 또 방송사가 예전만 해도 뭐 지상파 두 개, 세 개밖에 없을 때는 그냥 각자 알아서 조사하고 각자 발표하고 하는 식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매체가 많아지고 여기저기 조사하는 단체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끼리 경쟁해서 그러니까 지상파 3사끼리 서로 경쟁해서 모집단이 적은데 뭔가 이거 가지고 틀리면 방송사의 신뢰도 자체에 문제가 막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위험 부담을 안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고 이제 만약에 틀리면은 저 그야말로 젖은 일은 아니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예. 그렇죠. 무슨 방식이야 그게. 그렇죠. 이번 샘플이 한 10만 샘플 된다고 그러는데 네. 통상 이제 보통 여론조사 보면은 뭐 1000명, 2000명, 2500명 이런 수준인데 그렇죠. 여론조사는 그렇죠. 이게 10만 단위면은 오차 범위가 확 줄겠네요.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상파 3사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조금 정정해드리면 제가 기억이 다른 아마 자료하고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오차 범위 내였어요. 거의 1.2%포인트 차로 차이가 안 났던 거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50.1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48.9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직 오차 범위 내니까 이게 뭔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좀 성향이 어떨 것인가. 뭐 문재인 쪽에서 응답을 좀 안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두 시간 동안은 계속 나름의 희망을 좀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사들에서 출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종편도 있고 워낙 매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냥 모여서 다 같이 모집단을 크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심층 출구조사 방식을 조금 더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접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문항을 조금 더 자세히 하게 한 건데요. 그래서 뭐 후보를 결정한 요인이 어떤 거냐. 또 당신의 그럼 정치 성향이 어떤 거냐, 뭐 차기 정부의 과제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세밀하게 문항을 이제 추가해가지고 예. 조금 더 정확한 그리고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왔는지까지도 분석이 좀 가능한 뭐 이런 문항을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아마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지난번 18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가 한 4천만 명 정도 됐고 예, 예. 그리고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이 한 3천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번 투표는 4,200만이에요, 유권자가. 늘었네. 한 200만 정도 늘어났고, 예, 예. 거기에다가 8시까지로 늘었잖아요. 이게 늘 대선에서는 6시 투표 종료하는 것이 좀 그렇다. 8시까지로 늘리자 했는데,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음모론자인 김어준이 사전투표 위험하다. 애초에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네. 아니, 투표 시간 2시간 늘리는 거, 투표 당일에. 그것도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그 젊은 사람들 투표 많이 하게 사전 투표를 한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느냐? 네. 뭐 일종의 어떤 그런 음모론을 제기를 했었고 저는 그것도 여전히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는데요. 아직 뭐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이상하잖아. 아니 투표 시간 두 시간 늘리는 것보다도 그 사전 투표일 이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자기들한테 불리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해주고 요 두 시간 늘리는 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차후에 선거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선거 연령을 좀 낮추는 문제라든지 그렇지. 뭐 시간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구 자체, 선거 방식 뭐 이런 거를 손보는 대대적인 하여튼 선거법에 대한 개혁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따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뭐 보니까. 근데 이번 선거만 두고 보면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종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8시까지로 늘어났고 그렇지. 또 출구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전투표가 그게 한 25%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 25%는 대개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한 그런 투표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뭐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네. 내가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별종인가? 아니 아니요. 왜냐면 오늘도 제가 한 11시 정도 이제 투표를 가서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좀 늦지막히 가서 어떻게 투표가 좀 이루어지나 보려고 늦게 갔는데 한 점심시간 무렵에서 갔는데도 젊은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을까요? 나머지는 뭐 한 80대 이상 되는 노령의 그 할머니도 오시고 거의 대부분이. 아, 그게 몇 분 총? 줄을 길게 섰는데 그걸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8시 정각이 나오는 출구조사 결과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 결과가 그러면 문재인과 홍준표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확하게 이렇게. 그렇죠. 안 맞을 수도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본투표를 하시는 경향이 좀 높은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의 투표가 사전투표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는 빠진 데이터니까 그치.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근데 이런저런 거를 감안하면 8시까지 또 시간이 길어졌고 그래서 8시부터 또 투표용지가 길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5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13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투표용지 자체가 길어서 1분당 체크할 수 있는 투표용지의 숫자가 예전에는 한 310장 정도 됐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길이가 길어져가지고 예. 190장 정도 되고 일부에서는 또 더 플랜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제기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순서를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한 150장 분당
150장 정도로 개측이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대체적인 윤곽이 정도 나오려면 그래도 한 70% 이상은 개표가 좀 이루어져야 그때 대충 이제 결과가 예측이 될 텐데 예. 그 정도 되는 게 한 새벽 2시, 3시 뭐 요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니까 이번 대선 아무튼 굉장히 좀 방송을 준비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이 조사를 상당히 주목하게 됩니다. CBS, TBS 리얼미터 조사, 이 조사 결과입니다. 최종 예측치, 부동층 분석 결과, 블랙아웃 기간의 결과, 이를 오늘 8시 정각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과 함께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보시면은 판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조사 모두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으로 간격을 벌렸다. 그러면 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불변의 변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봐야 이제 1시간, 2시간 차이로 조금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한 6시간 정도 느긋한 마음 가지고 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요.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이 한 개의 선거구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 선거 혹은 뭐 광역단체장 선거 이거는 뭐 수시로 틀리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나 총선은 그야말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무덤과도 같은 거라면은 대선은 당락에 있어서만은 적중률이 100%에 틀린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을 못 시키는데 이게 천만 표기 때문에 한 80% 된다 그래도 나머지 이제 한 3천 뭐 2,300만 정도 표를 가지고 이제 그 샘플링을 해가지고 뽑은 거라서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대거 이쪽에 몰렸고 젊은 사람들의 표가 특정 후보한테 몰렸다고 하면 그거는 합산을 했을 때 굉장히 예측이 빗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 1, 2위가 바뀌겠나 설마 그러니까 그 정도 큰 차이가 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다만 이제 수치 자체는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한번 좀 보죠 한 사전 투표 결과가 빠진 그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일 텐데 그 출구조사 결과가 엄청난 격차의 어떤 오류를 부를 수 있겠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출구조사 얘기는 뭐 그렇고, 대선 방송 기획을 쭉 하셨는데, 그때 제가 우리 김프로한테 듣다 만 이야기가, 네. SBS가 그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내보낼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시사회 할 때 다들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담당자들이 이제 여럿 있어서, 뭐, 각 후보별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는 뭐 한 1분 20초, 뭐 3분 이렇게 뉴스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길게는 뭐 5분에서 10분, 20분 이렇게 이제 길게 만드는 다큐들이 있는데. 1분 20초짜리. 그럼 비슷한 뉴스를 아마 지금쯤이면은 언론사 보도국이나 편집국에서 준비하겠죠? 그건 다 마련해놨죠. 아무개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거나 유력해지면 그때 이제 띄울 뉴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해놓는데, 이제 뭐 몇 퍼센트 차이로 이겼다 이런 말은 이제 기사 중엔 없겠지만은. 그쵸. 그 이제 방송 기자들, 내지는 이제 방송사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통조림이라고 하거든요. 아, 통조림이라고 네. 합니까? 까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아, 까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수치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네. 말씀하신 대로 괄호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기자를 남겨두는데. 그렇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 뒤에다가 이제 해설 기사를 붙이거나, 뭐 기획 기사를 붙이는 이런 이제 리포트들은 통조림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예. 통조림을 쭉 이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기사도 다 써서 뭐 미리 데스크도 다 봐놓고 이미 다 녹음까지도 이제 해놓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편집만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놓는데 그런 이제 뉴스 기사들은 뭐 하루 전 내지는 그날 당일날 이렇게 기사를 써놓으면 되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자신문이 말이죠. 네. 오늘 실수를 했어요. 아, 뭐 또 먼저 올렸나요? 먼저 올렸어요. 2시 27분쯤 올렸는데 기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당선인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지난 2008년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를 떠난 지 9년 만에
청와대 문턱을 다시 밟는다. 2012년 대선 도전 실패 이후 재수 끝에 입성이다. 예.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갔겠네요. 뭐 지워졌지. 다시 요거대로 그대로 올라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제가 또 그걸 또 보고 네. 캡처를 해서 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초파는 알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미리 써놓은 거예요. 미리 써. 이거 아마 언론사마다 다 준비를 해놨겠지? 그럼요. 다 이제 양쪽 후보 진영의 결과들로 풍조림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사실 그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를 뭐 생방송으로만 계속 때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준비를 미리 해놓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가지고 오늘은 이것만 준비하니까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다큐를 당시 준비하는 팀의 담당자들이 실제로 문재인 후보를 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지금하고 다르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결과가 출구조사가 오차 범위 내 박빙으로 나왔고 이게 조금 있으면 뒤집히지 않을까? 뒤집히지 않을까? 이러다가 한 두세 시간 지나서 뭐 당선 확실 뭐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틀 수가 없잖아요. 망연자실해서 그날 새벽에 모여가지고 그 팀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정말 술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옆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요. 그 당시 만들었던 거 버렸을까? 보관돼 있을걸요? 그걸 뭐 스포츠 뉴스 같은 데 올리면 좋겠어. 그때 2012년에 당선됐으면 틀려고 했던 다큐 이런 걸로.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겠어요. 그런 걸로 또 조회수 올리고. 그래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카이브에 준비는 돼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마 노무현 얘기가 나왔겠죠? 그 다큐멘터리에? 뭐, 그럼요.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네. 하여튼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요. 그 뭐 또 그래픽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죠. 뭐 달리기도 하고 타들도 그렇죠. 나오고. 네. 근데 그 지니까 그게 굉장히 짜증나고 열받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는 오프라인 방송에서 하는 내용 콘텐츠 말고 저는 뭘 준비했었냐면 그 온라인 이제 SNS 상에서 뭔가 하는 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컨트롤을 한 게 당시 이제 SNS 트위터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명이 이회수. 소설가 이회수 씨. 예. 굉장히 트위터 팔로워도 많고. 글쎄 말입니다. 그 뭐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이제 불리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 방송국에서 가가지고 당선이 되면 이제 뭔가 좀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좀 연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좀 고사를 했었어요. 예. 이회수 측에서. 예, 예, 예. 근데 유일하게 그때 좀 마음에 드셨는지 SBS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SBS 제 후배를 이제 보내서 화천에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이제 LTE 장비를 가져다가 스탠바이를 해놓고 기다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오차범위 박빙으로 이제 나오고 이거 어떻게 되지 뒤집힐까 뭐 이러고 있다가 두세 시간 뒤에 당선 확실히 됐는데 여기서 연결을 하면 불을 뿜으실 것 같은 거지. 이 씨발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진행하는 PD가 고민하다가 야 분위기상 이거 트위터가 지금 난리가 났다. 막 트위터에서는 막 거의 뭐 그 실시간 멘션이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거를 연결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철수해라.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미안한데 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이거 어렵게 성사를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막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철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네. SBS가 어떻게 그 이회수를 그때 인터뷰하나? 우리 같은 데나 하지. 그때는 어쨌든 통 크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뭐 할 뻔 했었는데 불발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요. 참 지난 2012년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참 그때 다시 그 트라우마가. 샘솟고 네. 그 트라우마가 이 국민TV를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는 또 당하지 말자 이러면서 시민들이 만든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프로는 당시 그 선거기획단에서 네. 구체적으로 뭘 했어요? 저는 당시 이제 SNS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업체들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이 지금같이 막 위용을 떨치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트위터가 굉장히 크고 페이스북이 굉장히 작은 이런 그렇죠. 규모였거든요. 당시에는 트위터가 대세였고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기독교 쪽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에서 이제 십자군 플러스 사진을 안 넣으면은 알이 딱 뜨지 않습니까? 알 해가지고 제가 십알단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제가. 네. 제가. 네, 뭐 뉴스에서 다 나오더라고. 뭐, 이 보통 명사가 됐어. 네. 십알단이. 네.
그 씨발단이 가는 그런 욕설의 의미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쓰는데 제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SNS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TV에서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모바일이 막 이제 퍼질 때여서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민심의 커다란 하나의 지표 내지는 척도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KBS 9시 뉴스에서는 트위터의 트윗을 소개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멘션을 따로 소개할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올라오는 멘션들 중에서 인상 깊은 이런 멘션들을 좀 소개하는 섹션을 좀 마련하자 해서 그러면 그 섹션을 하나 좀 맡아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배성재 아나운서를 데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모니터 큰 걸 이제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막 가는 거를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형식의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간 무슨 시스템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막 한 것처럼 방송은 했지만 사실은 뒤에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아주 그 수동으로 막 해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거 작업하고 당시에 페이스북이 옆에다가 우리가 하나 끼워줄게 들어오세요. 뭐 해가지고 저희 굉장히 이제 뭔가 갑의 위치에서 뭐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예, 예. 한 2, 3년 만에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스부스 뉴스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예, 상당히 비약해네요. 5년 뒤에 그 대선은 어떤 SNS가 각광을 받을지.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이 뭐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데 요게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먼저 지나갔던 거에 우리나라가 한 2년 정도 텀을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예. 예, 예. 미국에서는 이미 페이스북이 우리 트위터 조금 시들한 것처럼 연령대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아주 다른 매체를 조금 옮겨가 어디에 거기야?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데 뭐 유튜브를 뭐 보는 층도 있고 아 유튜브를 SNS로? 아 SNS는 아니고 스냅챗이나 뭐 이런 곳으로 좀 옮겨간 상태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그래도 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요 흐름도 조금 지나면서 이제 조금 바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지켜봐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20% 포인트 차로 1위와 2위의 사이 격차가 발생했다. 아 이건 뭐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네. 뭐 무슨 뭐 제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명박이 정동영을 이겼을 때 530만 표로 이겼으니까 그는 이명박의 기록을 깬 거네. 그럼요. 이번 대선은 사실 뭐 여러모로 굉장히 진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자 그러면 후보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13명이나 나왔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양자 구도로 뭐 내지는 많으면 3자 구도 정도 해서 이제 대선이 치러졌었는데 지금은 그냥 5명이 다 완주해서 뭐 5명 골고루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도 그렇고 네. 4,200만이 지금 유권자거든요. 이번 예. 19대 대선에. 예,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의 표를 이렇게 한 장씩 놓고 세우면 얼마나 될까? 높이가. 그렇지. 약간 뭐 희한한 숫자 노름처럼. 쓸데없는 거네. 네. 그게 몇 미터인지 아세요? 몰라요. 4,200미터래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네. 높은 빌딩이 그 롯데 월드타워인데 네, 네. 그거에 딱 8배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표가 많다는 얘기인 건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진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대선이어서 네. 저는 이번 대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선거의 그 성격 규정, 네. 선거 결과의 성격 규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43%, 44%로 당선됐다. 그런데 2위 후보, 홍준표 후보가 예컨대 뭐 23% 이런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면 한 20% 정도 20% 포인트죠. 네, 차이가 그 정도 난다. 격차가 난다. 그러면은 이게 672만 표가 된다고. 네. 그러면은 이미 이명박 정동영 사이에 530만 표를 훌쩍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대 최다 격차입니다. 그런데 수구 부패 언론들이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보라, 43%로 당선이 되면은 그 57%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사실상은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런 야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50%를 넘은
후보는 박근혜 후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또 전형적으로 양자 구도였고 양자 대결 구도였지. 나머지 4명의 후보가 강지원 후보를 빼고는 득보잡이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전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둘만 놓고 이제 사람들이 뽑은 거여서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고 당연하죠. 지금은 여권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이제 무능과 부패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여권을 대표하는 그 사실은 후보를 못 내야 뭐 도리상으로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도 맞는 것인데 그걸 그냥 안면몰수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권에서 두 명의 후보가 나와 있고 나머지 야권에서 그러면 야권의 후보들이 세 명이나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 뭔가 국민들의 아주 적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그렇게 몰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 노태우는 4자 구도에서도 36% 득표로 당선이 됐어요. 네. 노태우가 4자 구도. 근데 이거 5자 구도 아니야? 5자 구도. 5자 구도에서 43, 44%로 당선됐다. 20%포인트 격차로 대승이지 그거를. 그럼요. 네. 이걸 어떻게 오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결과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격차가 좁혀졌다든지 네. 신승을 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5월 2일까지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렇죠. 추정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뭐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뭐 어떻게 뭐 정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까? 대전 막 계속 저한테 전화 와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거 사실 저한테 전화 받고 하는 게 많거든요. 별로 그렇게 뭐 신빙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50%를 못 넘는다고 이게 뭐 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도 진 거야. 네.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득표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른바 입진보라고 해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내지는 사실 어떤 정책이나 어떤 움직임도 뭔가를 지적하고 깔려고 보면 다 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어떤 것을 지적할 때는 사실 선우와 경중을 가리고 시비를 가려서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언론의 몫이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 기준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적어도 언론이라고 하면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경중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경중에 따라서 뭐 선후를 정해가지고 보도하고 뉴스 가치에 따라서 이거를 뭐 배치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만 계속 한다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개혁 과제 내지는 국가가 거의 뭐 한 두 달 가까이를 뭐 대통령도 뭐 청와대 사람들도 아무도 없이 다 저기 지금 큰직하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공석 상태에서 돌아갔는데 이런 비상시국을 타게 해가지고 이제 살림을 꾸려서 뭔가 여러 가지 개혁 을 해야 되는 과제들을 개혁하면서 가는 게 있어서 지금이 사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선호와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그냥 또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면서 이렇게 몰아간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반드시 개혁돼야 될 대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0%만 넘는다면은 이거 뭐 대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성격을 규정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홍준표 후보가 나름대로 꽤 선전을 했고 한 달 정도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있을 만큼 정말... 저는 어떻게 됐을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봐야 네. 소용없어. 왜냐하면 선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는 예술이다. 야. 근데 지금 뭐 가는 곳마다 비호감을 양산하는 저분이 뭐 한 달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 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는가? 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홍준표 후보는 개인기를 10분 발휘해서 지금 뭐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처음에는 뭐 한 3%, 5% 뭐 이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뭐 10%대 후반, 뭐 20%까지를 이렇게 뭐 오르내리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어떠냐면 홍준표 후보의 관심은 대선에 당선되는데 절대 있지 않다. 그리고 오로지 본인의 이후의 그 정치적인 스탠스라든지 이후의 그 권력 구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에 맞춰서 선거 운동도 하고 타겟도 그렇게 잡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만 뭐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뭔가 대선을 치르러 나와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명분 있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세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내지는 본인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은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실망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측면에서 그 갑작스럽게 뭐 징계를 받았던 우리 친박 뭐 자신이 양박이라고 불렀던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복귀시키고 다 용서하자는 그냥 명분 아래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자고 하는 것들이 이건 뭐 명분도 없고 뭐 원칙도 없고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친박 뭐 양아치 친박이라고 불렀던 홍준표 후보가 대선 전에 급하게 당내 화합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떤 신호가 오겠어요? 아, 적폐 세력이구나, 저 친구들. 스스로 적폐 세력임을 인증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지 않겠어요? 네. 뭐, 당연히 그러한데도, 괴념치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이런 인사들, 이런 인사들에게 돌아오라고, 거의 뭐, 계엄령 비슷하게 긴급조치 형식으로 이렇게 화해 용서를 명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점수 딸 의지가 없다. 이런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당을 자신의 친정체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15%도 안 되고 만약에 득표율이 15%도 안 된다. 그거 그렇게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뭐 태극기 들고 나왔던 국민들 최대치가 25%인데 그 25%만이라도 채운다면은 그건 다음에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 극우 노선, 더욱 선명성을 드러내는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이번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 도대체 이번 대선이 왜 생겨났으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극복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책임 있는 정치인이 보여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예, 예. 그래서 뭐 개인기를 10분 발휘해가지고 정치를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 이건 공당에서 또 뭐 나름대로 오랜 또 역사를 가진 이런 공당에서 해야 되는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런데 이때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제 네. 그 우리 만마이스 국민TV의 만마이스의 김어준 총수가 나왔는데 너무 봤습니다. 이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가파르게 상승된다면 요건 조직표다. 야. 특히 자유한국당 조직표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이 야당에게 사실 유리하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오! 이거 좋은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일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대로 완만하게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사실 둔화되거든요. 네. 시간이 갈수록 둔화돼야 하는데 지난 대선 때 보면은 가파른 상승세였어요. 그렇죠. 지난 대선이 오후 들면서 한 2시 넘어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 예. 뭐 지난번 대선은 이제 6시까지였으니까 한 서너 시간 뭐 앞두고는 야 이대로 하다가는 좀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돌고 그때 사실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어떤 이야기들이 돌았냐면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뭐 압승할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때 저 누구야 그 정영진이가 그랬었거든요. 70%만 나오면은 뭐 이거는 뭐 문재인이 확실히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뭐 무슨 망사 스타킹을 입는다 뭐 이런 뭐 별 말도 안 되는 그 이벤트를 냈어요. 네. 그런데 75% 됐단 말이지. 이건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예전만 하더라도 2002년 기억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투표율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투표를 했던 경험 때문에 그전까지만 해도 지난번 대선 때까지만 해도 뭔가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 예. 젊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지난 대선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판판히 보여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도 자체가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추세이기 그렇지. 때문에 어. 그 젊은 세대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세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또 마지막에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얘기인데 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층이 결집을 하더라도 그 지난 뭐 일주일 전에 나왔던 그 지지율 발표대로라면 이걸 과연 뒤집을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 뭐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뒤집어지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위기의식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조금만 더 찍으면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지난 대선하고 그렇지. 지금하고는 조금 그냥 같이 놓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번엔 도리어 젊은 층이 결집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뭐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하고는 역전된 듯 보이고요. 지금까지 5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뭐 사실은 뭐 보수층,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층이 결집된다고 해도 지금 문재인 후보로의 어떤 결집세만큼은 아니라는 점은 뭐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뭐 1, 2위가 바뀌는 뭐 그런 대역전 상황 아 이런 거는 뭐 상상하기 좀 쉽지 않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런 판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 영파워가 상당히 느껴졌다는 점, 아우더 지금의 오늘 당일 투표율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번 선거 결과는 그다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층에게 유리한 구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럴 수 예. 있죠. 그리고 지금 저 방송을 함께 보시면서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일부 전화를 후보들로부터 받았는데 이거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예. 근데 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실 이제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선거운동 기간에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원은 아예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인이든 아니면 정당에 속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든 온라인상에서는 투표 당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후보를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돼 있는데 온라인이나 전화나 이런 거는 사실 상관없으니까 크게 저기를 안으셨으면 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딱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제 투표소 100m 내에서 투표 독려하는 행위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투표소 100m 내에서 이제 뭔가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기호가 새겨지고 후보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가서 뭐 이렇게 악수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네.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안철수 후보가 저한테 전화했겠습니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예. 이미 사전 투표를 해서 저한테 전화해 보셔야 소용이 없을 텐데 말이죠. 네. 만약에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추락했다. 그런데 10%대의 득표율로 나왔다. 최악의 경우 15%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치명타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입지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뭔가 활동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3당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뭔가 이렇게 대선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 후보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도전이었을 텐데 예. 이후에 또 지금 계속해서 그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뭐 그런 검증을 하겠다며 이렇게 그 제기했던 의혹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일부 뭐 고발 조치가 돼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끝나기는 어려울 테고 뭔가 그 뒤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발표를 한 거냐 이게 뭐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를 두고 또 한번 뭔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인의 지지율 그러니까 득표율 결과와 맞물려서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본인이 또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도 던진 상태란 말이에요. 본인 이제 이것도 연연해 하지 않겠다 하고 국회의원 직도 던진 상태인데다가 예. 예. 대선에서도 이렇게 힘을 만약에 별로 쓰지 못한 결과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좀 정치 생명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 사실은 올 수도 있죠. 예예. 예. 좀 흥미로운 게 지금 외신들 이코노미스트,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아사히 이 영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보니까 한국 대선 소식을 전하면서 전부 다 문재인 후보 투표하는 사진을 전면에 내세웠네요. 보니까 이제 외신들도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 한국 언론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그 전자신문이 낸 후보 말고는 문재인 후보가 현재 상당한 그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그리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언론들. 예. 아이, 그래요. 참, 이런 모습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됩니다. 예. 현재 70.1%의 5시 투표율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방송사들이 6시부터는 특집방송 체제에 돌입한단 말이죠. 네. 예. 어떻습니까? 그 전에 그 경험해 보신 대로. 앵커들이 가장 떨릴 것 같아요. 앵커들이 이제 계속 마라톤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그때는 앵커 자원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마침 뉴스, 네. 뭐 난뉴스 이런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난다긴다 하고 이제 방송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다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선거 방송이 사실은 그 방송국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사실 꽃은 그 뭐 선거 방송이라고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특히나 이제 보도국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칼을 갈아서 준비한 뭐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게 예. 나름대로 이제 지상파 3사가 나름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제 선의의 경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MBC가 그대로에서 빠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전에는 사실 뭔가 MBC 기자들과 또 KBS 기자들과 이렇게 그 지상파 기자들끼리 굉장히 이제 피튀기게 그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만 뒤로는 특종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런 선의 경쟁을 하는 구도가 있었는데 예, 예. 언제부턴가는 그냥 아예 거기서 제외됐거든요. MBC는 그냥 보지도 않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뮤트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어요. 네. 뮤트.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각 어디 부처나 무슨 이렇게 기관 같은데 이제 기자들이 출입하잖아요. 그러면 출입처에서 뉴스를 보거든요. 그러면 출입처 기자실에는 TV가 여러 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TV가 한 대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9시 뉴스 같은 경우는 KBS 혼자 하기 때문에 9시 뉴스를 이렇게 그 틀고 기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 8시 뉴스를 어느 채널을 보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좀 예. 미묘한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한동안 만약에 뭐 SBS에서 특종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SBS를 틀어놔요. 그러다가 또 어느 한동안은 MBC에서 특종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MBC를 또 틀어놓죠. 그러면 MBC가 틀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SBS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선배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아예 말도 없이 아무도 묻지 않고 MBC를 틀지 않아요. 기자실에서 MBC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뭐 MBC가 이렇게 미운 털이 밖에서가 아니라 그냥 뉴스 자체가 뭐 특종을 크게 기대하거나 대신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냥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언론사의 훌륭한 인력들을 좀 잃어버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시즌 사실 고참급 뭐 에이스급들을 다 저기 어디서 용인 드라미야 그리고 무슨 저기 네. MBC 아카데미 이런 데 다 그냥 귀향을 보내고 그러니까 또 새롭게 또 뭐 시용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갈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 나가니 뭐 우습게 보일 만도 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이번에 어쨌든 정권이 뭐 바뀐다고 한다면 새롭게 정권을 잡는 그 정부에서 이 언론에 대해서만은 뭔가 이 제대로 된 원칙을 적용해서 좀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꼭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사실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사람들한테 골고루 다 퍼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예.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 전달 자체가 잘 돼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아주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표상으로 추락해온 것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언론이 그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망가진 부분들이 좀 회복되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 더 언론이 더 이상 이렇게 정권의 이용 대상이 되고 선거 승리의 전리품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컨대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현재 구도대로 당선이 된다면은 네. 언론을 탐내지 말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언론들이 함부로 허튼짓 못하게 이렇게 강력한 신임을 얻는 뭐 국민의 마음을 사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굳건한 위상을 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선 됐나요, 근데? 아니, 당선 확률이 제일 높잖아. 이 사람 왜 또 이렇게 말을 그렇게 엮어. 아니, 뭔가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뭐 단정적으로 이게 지금 뭐 데이터가 다 그렇지 뭐. 이제 대선 이후에 앞으로 전국도 상당히 주목될 텐데, 네. 이제 언론들도 이제 바로 서야 하겠지만은, 우리 또 김프로가 검찰도 전문 아닙니까? 그랬나요? 뭐 검찰을 올해 출입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요. 즉, 검찰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난번에 우리 저 김용민 브리핑, 네. 김프로이드 시간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김프로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이제 검찰은 이제 경찰 수뇌부들의 비리를 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이렇게 분할되는 이런 참극을 막기 위해서 길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를 막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 가장 크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일정 정도 조정이 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중에 일부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물론이거니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지를 각 그 대선 후보들이 다 밝힌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뭔가 검찰 권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기득권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라는 예. 걸 이제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이제 맞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최대한 적게 맞거나 최대한 살살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맞을 것이냐를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예전 같으면 안 맞을 방법을 고민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적게 맞거나 살살 맞는 방법을 고민할 텐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경찰에게 영장이 청구되는 권한이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영장이라는 게 이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뭐 이런 구속영장이 있는 건데 그 저기 금융계좌 수색영장 그렇죠. 예. 네. 그거 다 이제 압수수색영장으로 받는 거거든요. 집을 가다 털거나 예, 예. 아니면 뭐 소지품을 털거나 말고 뒤에 전산 기록이라든지 무슨 뭐 계좌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가져다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인 건데 네. 사실은 그 압수 영장을 어떤 거를 특정해 가지고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특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검찰만 신청할 수 있고 그걸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 수사의 모든 걸 다 까발려 놓고 이렇게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가 관련돼 있거나 검찰 조직이 관련돼 있는 비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검사나 검찰 조직을 수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보여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영장을 자기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건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큰 무기가 하나 없어지는 그렇지.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업자한테 뭐 받아 처먹은 거라든지 그 영화 그 내부자들 네. 내부자들의 그런 검사들 그런 검사들이 경찰한테 털린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안습이지. 네. 그렇기 안습이지. 때문에 네. 지금 검사의 비위를 뭔가 조사해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거는 검찰 조직 내부의 감찰 조직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 계속 검찰이 이제 그 부분은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덮어왔었는데 예, 예. 이게 만약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한테도 넘어가고 경찰이 아니라 뭐 공수처가 됐든 다른 조직으로 뭔가가 생겨서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에게만큼은 이 영장 청구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검찰의 가장 큰 지상 과제일 거고 예.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냥 넘겨짚어서 말씀드린 거는 경찰 수뇌부 내지는 경찰 조직의 뭔가 비리 내지는 거기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 수 있는 수사를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이 검찰이 말이죠. 그 고전적인 수법은 대선 후보 당선돼서는 안 될 대선 후보의 뭐 비자금 이런 거 네. 털어가지고 당선되지 못하게 예? 정치 공작을 벌이는 것이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라면은 지금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이 그러니까 수사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소권이 경찰하고 공유되는 이런 상황만은 막아야 되겠다. 아, 그래서 앞으로 경찰 간부에 대한 털기. 경찰 간부를 털어가지고, 야, 저런 그 흠집이 많은 경찰이 무슨 기소권을 갖니?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찰 간부를 털 것이다. 아주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같고요. 네. 이런 그 검찰의 꼼수를 이미 알고 있겠죠? 아, 그럼요. 모두 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뭐 초식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여서 이런 거를 이제 조율할 수 있거나 이런 거를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 내지는 개혁 세력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뭔가 개혁의 방향을 정해놓고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런 기득권 자체를 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라서 예. 그게 그 이미 누리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는 논리 내지는 그거를 뭔가 막아내기 위한 뭐 이런 이제 작전을 막 펼칠 텐데 이제 그거의 한 방편으로 뭔가 언론이 부정적인 기사를 생산한다거나 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막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았지만 노무현 정권 때는 사실 그것을
굉장히 똑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사실 그때는 의욕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뒤에 부작용들이 나온 것은 이제 목도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전투력 면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있을 것이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연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세력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뭔가 새로 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의 의지를 갖는다고 하면 예전보다는 훨씬 가시적으로 좀 성과를 내는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시판 보니까 김용민이가 천재다 아니다. 이게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뭐 그게 왜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예. 네가 푼 애들 아니니?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차기 검찰총장으로 우리 김프로가 한번 네. 추천을 한다면은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어느 정부가 들어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다고 치죠. 현재 1위니까. 1위니까.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글쎄요 뭐 검찰 내부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나름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이런 몇몇 이제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합치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딱 실명을 거론해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그렇게 미리 알려져가지고 뭔가 오르내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왜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김용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 김용민 이 사람이 굉장히 적격이다. 검찰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여러모로 갖췄다. 그러면 굉장히 적격이라는 얘기는 검찰 조직 내부적으로 되게 싫어할 만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반대 진영에서 보기에는 내지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뭐 세력 입장, 예. 뭐 이 검찰 지금의 뭐 수뇌부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싫겠어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최대한 사전에 털어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들겠죠. 그렇지. 근데 그거에 오히려 역공으로 휘말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실명이 언급되기보다는 뭐 그런 자질 내지는 뭐 품격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 아닌가?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내부에 있죠. 내 외부에 그런 생각과 의지와 자질을 갖춘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검찰 개혁이 제일 중요한 게 내부를 이렇게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네. 그런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 중에서 검찰을 통솔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검찰 조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지. 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정부 10년이 있어서 정권은 잠깐 바뀌었었지만 검찰은 사실 그 예전부터 누려오던 그 방향에서 아주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었거든요. 일제 강점기부터 안 바뀌었다고 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성을 하루아침에 깨부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직 내부의 신망도 있으면서 그래도 나름의 이제 보수적으로 아예 개혁 세력이 원하는 것만큼 모든 게 개혁적인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과 원칙과 나름대로 이 자존심 그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그 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소양을 갖춘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최동욱 전 총장 어떻습니까? 총장 하셨잖아. 똥똥수 있지. 한번 하면 다시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최동욱 총장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최동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한번 하신 분을. 이거 억울하게 잘렸잖아요. 사실상 자기가 그만뒀지만은 네. 사실상 잘린 거지. 그거는.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게 최동욱 총장 못지않게 최동욱 총장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장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총장감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걸 제대로 진행을 해 나가려면 총장 혼자만 가지고 되는 그렇죠.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을 잘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 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검찰총장과 아주 미묘하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뭐
경쟁 내지는 경쟁은 아니지만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풀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총장과 민정수석과 그 대통령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들을 다 갖추고 그리고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거를 보장하면서 뭔가 개혁을 해나간다고 하면 네.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영수 특검. 그분도 뭐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인지도 면에서 많이 알려졌으니까 네. 만약에 다음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역할을 해달라고 아마 요청이 뭐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예예예. 예, 예. 그건 좀 지켜봐야죠. 이거 다 된다는 얘기군요. 최동욱도 되고 박영수도 된다. 최동욱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총장을 한번 했고 네. 뭐 모양새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이렇게 쫓겨나는 모양새였지만 그래도 그냥 형식적이나 절차상으로는 본인이 뭐 사임을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역사상으로는 없죠. 첫 번째 전례를 쓸 만큼 최동욱 총장을 다시 기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다시 기용을 하는 것이 정말로 검찰 개혁과 검찰 조직을 위하는 제대로 된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성은 전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군요, 결론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떡해요? 우리 김프로가 지금 팟캐스트계에 아직은 꿈나무 수준입니다. 제가 항상 그 조언을 하는데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 이름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설을 해야지 원칙론 창황하게 길어서 벌써 지금 100명이 빠졌어 실시간 동접자가.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얼마나 섹시해. 이게 바로 그 이제 홍준표식. 홍준표식 이 세모리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래도 귀에 확 들어오잖아. 시끄러 영감탱이야. 알겠습니다. 오늘 김프로와 함께 참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예. 김프로는 투표했습니까? 투표했죠. 몇 시 했어요? 11시 30분쯤 가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내분하고 같이. 그렇군요. 네. 아내분하고 동일한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그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저희는 이제 비밀 투표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네. 네. 혹시 그분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도?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죠. 알아서. 알겠습니다. 뭐 엉뚱한 후보 계시를 틀면은 저기 촛불의 어떤 그런 대의를 수렴하지 못하는 후보를 찍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제가 것이라는. 예. 투표를 뭐 여러 번 했지만 예. 이번처럼 예. 그 도장을 예. 심혈을 기울여서 찍어보긴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혹시라도 이 선 밖으로 나갈까봐. 야 정말 이렇게 후두루두루하면서 도장을 찍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벌써 이런 지적이 나와.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많다는 거야. 사람들은 원론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언론인들의 오랜 그 경륜을 가진 언론인들의 문제야 이게. 섹시하게 이름부터 얘기하고 네.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이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특히 검찰개혁을 선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돼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국가공권력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그럼요. 지난 세월에 그 검찰의 악행은 이건 정말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여간 정권에게 밑보이는 그런 인사들은 아주 뭐 그냥 그 비 오는 날 먼지 털듯이 털고요. 또 정권에게 또 비호를 받는 인사들은 눈 감아버리는 뭐 대표적으로 정윤회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네. 그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수사에 먼저 손을 댈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나름대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그 하명 수사라고 하는데 네. 하명 수사를 안 할 거 아니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경찰을 제 1 타겟으로 이제 뭔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이 비난할 거야. 비난은 하겠지만 네. 그래도 본인들은 사활을 걸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이제 준비했던 수사들을 하나씩 둘씩 뭐 꺼내놓겠죠. MB 수사를 국민들로부터 요구받는다. 그럼 수사할까요?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BBK까지.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정유라 송환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죄를 탈탈 털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거를 꺼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에 다 쏠리게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경찰을 털고 그렇죠. 기시감이 있는 수사는
사실 하면 수가 너무 뻔히 읽히기 때문에 그렇지. 여태까지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시감이 없는 수사, 전혀 다른,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 나오더라도 전혀 다른 테마의 내용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걸로 인해서 뭔가 막 휘바람이 불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MB는 구속이네, 기본이.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MB 구속은 전 뭐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거는 검찰의 명운과도 직결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는 끝내 구속이 안 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돼서 뭔가 새로운 혐의점이나 다른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전에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나름대로 힘을 쓰던 라인들이라고 하면 뭔가 대대적인 물갈이 내지는 대대적인 청산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밑에서 상관없는데 뭔가 이걸로 한번 일어서 보고자 하는 검사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지금처럼 답답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뭔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오늘 MB가 투표를 하면서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죠. 그저 주진우 기자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요즘 많이 침울하다고. 그래요. MB가 이제 본인의 운명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프로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김프로 이제 우리 다음에 새로운 나라에서 만납시다. 새로운 나라. 네. 많은 걸 의미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고 이뭐 또 일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또 떠나야 되지 않겠어? 또 새로운 나라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김프로 인사드리시죠. 네.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에도 이제 시작입니다. 뭐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바뀌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지와 또 객관적으로 보고 사안을 좀 차분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지속적인 관심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아무튼 좀 어렵고 더디고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 즉각 하야 해라, 라고 막 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막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결국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는 과정을 사실은 그동안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탄핵,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실상 그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뭐 이런 것도 직접 다 겪었고, 60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또 대선 또 치렀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정권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반응을 해주셔야 되니까 아무튼 우리 김용민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뭐 하여튼 언론에서 또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 떨떨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피! 피할하기 위한 알!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내 PR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내 PR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재제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의료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환영하고 계십니다. 네. 예. 오늘 오실 때는 뭐 이런 개념으로 방송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또 낚이셨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저한테 항상 낚이셨어요. 뭐 방송 출연도 뭐 반나절 만에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뭐 공전의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그 스타를 발굴하는 아주 엄청난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도 선거 취재는 좀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네, 정치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경제사회 분야만 네, 이렇게 네. 담당을 하셨고요. 네. 그래도 뭐 경제부에 계셨더라도, 사회부에 네. 계셨더라도, 대선 시기에는 또 대선 관련한 취재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취재는 아닌데 제가 97년 입사를 해서 동아일보에 예, 예. 수습 기자일 때 정치부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대선 결과 발표 날에 이제 회사 내에 앉아서 여러 선배들 뭐 뒤치다거리 해주고 이런 걸 했었죠. 그런데 그때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예. 97년 대선에서 아마 처음으로 MBC에서 첫 개표가 나오고 개표함별로 계속 공개가 되면서 예.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 각 지역별로 뭐 이 지지도를 미리 다 구분을 해서 지역별로 개표율이 몇 퍼센트에 따라서 당선 예측을 했던 게 그게 예, 대중적으로는 예. 공개가 안 됐는데 예. 각 언론사 컴퓨터로는 다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 이회창 후보가 앞서 나갔고 네. 중간에는 그 주유소 개표라고 했죠. 주유소가 그렇죠. 돌아가듯이 막 역전되고 역전되고 할 때 예, 예, 예. 이미 언론사 안에서는 김대중 후보 당선 예측이 들어왔었습니다. MBC로부터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아일보는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네. 이 DJ 정부 들어섰을 때 동아일보가 또 기반이 네. 뭐 호남 베이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사주 이제 김성수 제1대 사주부터 뭐 호남의 갑부 네. 김성수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땅부자였었죠. 그렇구나. 예. 그런데 2대 그 김상만 회장을 지나고 3대 회장 때부터는 이상하게 그 3대 회장 김병관 회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그냥 정말 대놓고 하셨어요. 아, 뭐 전라도 사람들이 너무 싫고 전라도 사람들이 나라 다 망치고 오. 동아일보에도 전라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그 시기 무렵부터 아마 이 동아일보가 광고에 눈을 뜨면서 오. 사회의 주류가 이제 강남, 보수, 뭐 경상북도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걸 파악을 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97년 대선 초입에 97년 초창기에는 보통 이제 언론사라는 곳이 대선을 앞둔 해에는 정치부장을 누구로 정하는지를 보면 거의 논조가 그렇죠. 결정이 되, 예, 되거든요. 예, 예.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97년 초에 그 정치부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선배였습니다. 네. 아주 회사 내에서도 유명한 선배였는데 동아일보 선배들이 정치부 선배들이 저항을 시작을 합니다. 오. 저 불공정한 선배 아래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 그 주장을 하면서 예. 그때 동아일보의 용맹스러웠던 비주류 선배들이 회사를 안 나오기 시작하죠.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사보타지를 하는 겁니다. 출근 거부 투쟁. 그렇죠. 어허. 예, 그래서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없다고. 예예. 예. 그래서 결국은 6월쯤인가 7월쯤인가 정치부장이 교체가 돼요. 굉장히 중립적인 분으로 아마 김용민 PD님께서도 아시는 민병욱. 아, 민병욱 부장님. 예, 민병욱 선배가 정말 존경하는 네, 네. 언론인인데 그분이 간행물 간행물 윤리 네. 그 위원장하셨고요. 네. 동아일보 기자도 하셨는데 지금은 네. 문재인 캠프 네. 언론 특보 단장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때 출근을 안 하셨던 대표적인 분이 지금 문재인 캠프의 SNS 본부장으로 가 계시는 유명찬 선배. 아, 네이버 네. 사장하셨던.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사보타지를 해서 97년 대선 때 동아일보가 비교적 공정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었던 건 네. 사주의 의지였다기보다는 그때 그 정치부 선배들의 투쟁의 결과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선배들이
그냥 출근을 안 한 게 아니고 아예 고향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예, 공정성이 담보되기까지는 출근하지 않겠다고. 어이구. 아니, 항상 네. 지금 같으면 그냥 그 뭐 징계위원회 회부해가지고 바로 해보거나 뭐 이랬겠죠. 해버릴 텐데. 네, 예. 근데 그때만 해도 동아일보에는 동아투의 정신이 살아남아 있어서 기자들이 그렇게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97년 대선을 되게 멋지고 공정하게 동아일보가 치른 다음에 세무조사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아, 네. 그 저 탓세권으로 해서 김병관 회장이 감옥 네. 갔다 오시고. 근데 그것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별의별 소문이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초창기 때 동아일보하고 김대중 국민의정부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다음에 김재호 지금 이제 4대 사주죠. 네. 근데 김재호 씨가 그때 정치부 기자였었어요. 근데 김재호 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부 기자하고 악수를 하는 사진이 동아일보 1면에 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니요. 김대중 대통령과 당선자와 예, 김재호 그때 정치부 기자와요. 예예. 굉장히 상징적으로 양쪽이 그 우호적인 면이 있었고 그때 동아일보가 2000년에 사옥을 충정로에서 그 광화문 사옥을 이제 옮기거든요. 예. 그런데 충정로 사옥이 비면서 IMF 때였잖아요. 아무도 충정로 사옥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물이 통째로 비게 생긴 거죠. 예. 얼마나 동아일보에서 어려웠겠습니까? 그 건물 통째로 비면 그렇죠. 월세라도 받아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입니다. 뭐 다양하게 추측을 하는 거지만 그때 충정로 사옥에 들어온 곳이 해양수산부였습니다. 맞아요. 네, 노무현 장관이 있으실 때 맞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들어왔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이제 동아일보의 어려움을 많이 배려해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양수산부가 충정로에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뒤로 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소문이지만 제가 듣기로 동아일보가 조금 무리한 행보를 했었다고 저는 들었고요. 무리한 행보. 뭐 여러 가지로요. 예. 이제 국민의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잘 그 매치가 잘 안 되면서 동아일보가 좀 그 반정부 성향을 띠기 시작했고 뭐 그러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소문이 당시 언론계에 많이 나돌았었습니다. 왜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과 동아일보가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이 부분은 뭐 장래에 규명되면 될 문제고 네. 어쨌든 한때는 밀월 관계가 있었다. 밀월까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네. 동아일보가 97년 대선을 그 비교적 조중동에서는 공정하게 그러니까 그 김대중 후보의 편을 든다거나 이해창 후보의 편을 든다거나 하지 않고 비교적 공정하게 동아일보 비주류 기자들의 힘으로 이렇게 치러오면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걸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중에 굉장히 고마워하셨다는 얘기를 저는 전해 드렸어요. 자기 편 들어주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네. 이회창 편 안 들어주고 균형 있게 보도를 해줬다는 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워낙 수십 년 동안 언론에 뭐 혜택이 아니라 언론에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오신 분이셔서 그랬습니다. 예. 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자들을 만나면 그냥 공정하게만 해줘. 공정하게만 우리 편 들어달라고 안 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 스탠스는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실 한겨레가 호남에서는 구독률 1위일 것 같은데 광주에서 구독률 1위가 동아일보입니다. 네. 2위가 한겨레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갖는 호남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독자 분포라든지 이런 어떤 뭐 전통적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신문이니까 호남에 이렇게 털을 확실하게 뿌리내린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인데 그런 상황이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그 이렇게 동아일보하고의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런 그 언론사가 권력과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빚어지고 이로써 사실 조중동의 어떤 그 보수 카르텔은 더 공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방상훈 씨도 감옥 갔고 김병관 씨도 감옥 갔고 그리고 홍석현 회장도 가지 않았습니까? 사장 신분으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조중동이 하나의 어떤 블록이 돼버리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저희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중동의 어떤 그런 그 스피커가 뭐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들리질 않습니다.
김순덕 씨는 아예 뭐 문재인 찍을 거면 투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칼럼을 쓰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참여민주주의 시민의 힘 또 시민들이 행사하는 언론 시민들이 독자적으로 유포하는 새로운 언론 경로 이런 것들이 제일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조중동 카르텔이라는 게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아젠다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조금 뭐 너무 낙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저는 그 조중동 카르텔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예, 예,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중동 카르텔이라는 게 조중동 이 3사가 굉장히 뚜렷하게 강력한 연대의 힘을 가지고 하나의 집합체처럼 굴러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 신문 받아들면은 네. 또 이 세 개를 나란히 펼쳐놓으면 네. 제목이 똑같은 날도 네, 그렇죠. 있어요. 그런 날도 그냥. 있죠. 뭐 리드도 똑같은 날이 그렇죠. 있고요. 편집 예, 회의를 예. 같이 했나 싶은 날도 예, 있고요. 예, 예. 그런데 결국 그 세 회사의 사주는 오랜 라이벌이었고요. 예, 그 세 회사의 사주들의 감정은 결코 서로 융화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어요. 혹시 김어준하고 네. 김용민 사이 정도 됩니까? 몇 년 안 좋아지셨죠, 지금 사이가? 아,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는 택도 없는 게,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충정로 사옥에서, 그, 광화문 본사로 새로 건물을 짓고 동아일보가 옮겨올 때, 네. 동아일보가 건설사에 요구를 했던 첫 번째 요구가 그거였습니다. 회장실에서 조선일보 사옥이 내려다 보여야 된다. 아, 결단코 이렇게 옆으로 보거나 올려다보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예, 예. 김병관 회장의 꿈이었어요. 광화문에서 조선일보를 내려다보는.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들이 서로 조중동 카르텔을 가졌던 건 광고시장,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 보수층에 빌붙는 것이 자기들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그 우산 아래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협조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는 겁니다. 다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는 압도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 예. 뭐 내부적으로 연합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르텔처럼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그 카르텔이 오래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구나 성장하는 시민의식 속에서요. 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언론개혁은 조중동에 대한 언론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건 공영방송을 먼저 잘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카르텔, 조중동 카르텔은 뭐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 놔둬도 자멸할 카르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이 지금 조중동 카르텔 때문에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집요한 네. 그런 사실 그 그렇죠. 공격을 네. 해왔던 대상들 네. 아닙니까? 네. 집요하게 네.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대상들이 바로 조중동이었는데 글쎄 신문의 영향력은 뭐 급속하게 네. 하락했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중동에 무슨 기사가 실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요즘 아무도 모르죠. 예, 뭐 네. 사설에서 날마다 네. 문재인을 씹었다고 하는데. 씹었는지도 몰라. 네.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그 뭐, 자기의 어떤 뭐, 글자로, 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논조, 그 활자로, 네. 언제든지 여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그 믿음이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고, 네.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합리적이고 네. 상식적인 이런 논지를 펴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진 광화문의 네. 신문사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인쇄 부스를 갖더라도 네. 이제 국민에게는 동의를 얻지 못한다. 그럼요. 조선일보보다도 김용민 PD님의 영향력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다운로드 숫자만 보면. 아 그렇습니까? 네. 발행 부수만 봐도 그렇죠. 이제는 예. 시민들이 스스로 언론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조중동이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거기 우리 이완배 선배가 일조를 하시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네. 그 몇 퍼센트 예측하십니까 투표율? 이거 뭐 돈 걸리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좀 더 이게 뭔가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하지 않겠는가? 아니요 그러면 하지 않을. 야 역시 경제 기자 나와 네. 진짜. 뭐 이거는 돈 안 걸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한 격차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45% 정도 가시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러면 대승한 건데. 네, 한 예. 2위권이 20% 언저리. 네.
우리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3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를 응원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저는 사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범야권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안철수 후보의 후퇴를 너무 극단적으로 봐서 약간 범야권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조차도 거의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너무 우클릭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의 범주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의 범주가 아닌 지금 후보가 한 명이 들어와 있죠. 근데 지금 그 후보가 제 느낌에는 2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여튼 제 여러 가지 느낌상 인간의 범주에 들지 않은 그 사람이 2등을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뭐 조금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또 새정치의 아이콘으로서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2012년만 하더라도 안철수 자신은 굉장히 새정치의 의지가 있고 기성의 어떤 그런 뭐 이제 협잡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주변으로 이게 좀 낡은 세력들이 달라붙으면서 안철수가 완전히 한마디로 산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안철수식 정치가. 그래서 뭐 터무니없는 우클릭도 가게 되고 말이죠.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지금 진보를 사실상 그 문재인 후보가 상당 부분 선점했다면은 중도 진보. 그 나머지 부분에서 사실은 자기 표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도 보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선택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 안철수에게 그래도 이번엔 지지하지 않더라도 다음엔 지지할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큰 낭패감을 줬던 것 같아요. 다시는 뭐 어떻게 이미지 변신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같은 생각에 가진 사람한테는 조금도 어필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심각하게 본질을 건드리는 것을 우리가 본 이상이요. 네. 다시 진보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이념을 떠나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벗이 돼줄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재벌과 보수에 기대서 표를 얻는 정치인의 모습을 한번 보여준 이상 저는 그분이 얼마나 다시 왼쪽으로 진보적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계속하신다면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내려앉았다. 10%대 득표율이다. 근데 말이죠. 지금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이런 정치인들이 이 보통 노회한 분들이 아닙니다. 예. 이분들이 과연 안철수를 가만둘지 저는 답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선과 함께 정치판을 떠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5월 2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하강세였으니까요. 그 하강세가 이번 투표 결과로 또 드러나게 된다면은 정치적 운명을 장담 못하는 거죠. 저도 뭐 한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한테요? 네. 뭐 저 따위한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정치를 하면은요. 처음에 아까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하셨듯이 2012년만 해도 새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런데 막상 정치판에 뛰어들어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고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민 PD님께서도 정치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꿈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나가신 게 아닐 거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명의 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사실 거의 당선이 유력한 여론조사의 상황에서 나가셨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이런 정치를 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진출하셨을 텐데 막상 선거를 하시면서 벽이나 한계나 이런 걸 부딪히시나요? 이거 뭐 그 얘기하면 뭐 착한 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확실히 느낀 건데요. 선거는 조직입니다. 조직 없이 이게 나온다? 특히 뭐 정당 기반 없이 뭐 대선에 나온다. 그거는 정말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선거 출마하기 훨씬 전이죠. 98년이 아니라 2001년에 2000년 총선 때 나왔다가 떨어진 분을
만났어요. 네, 네. 예전에 그 안기부에서 일했던 분인데 네. 강원도 쪽에서 이제 출마를 한 분이에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간판으로 출마를 했다 낙선을 했는데 그분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자기는 조직을 굉장히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대당 그러니까 당시 네. 한나라당이었죠. 네. 한나라당은 동단위가 아니라 통단위. 예, 그 선대본부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통이 몇 명이나 몇 집이나 된다고 그 네. 시골에서. 네. 예, 근데 약간 그렇게 직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그 임명장을 그야말로 네. 뿌렸다는 것이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그는 이제 이런 일종의 이런 겁니다. 네. 야, 내가 당선되면 너는 내 측근이야. 네. 내 나하고 같이 기득권을 공유할 네. 그런 대상이야. 함께 권력을 공유하는 거야. 네. 이런 어떤 징표 같은 건데, 아, 이따위 그 허례허식, 허울, 이따위를 무슨, 이랬다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아, 근데 제가 실제로 선거에 출마를 해보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교훈이 있어가지고, 네. 뭐, 하여간 뭐, 저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직함을 주도록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 저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조직이라면은 네. 이쪽은 조기 축구의 수준에 네. 민주당 공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집권하게 되면요, 네. 뭐 선거를 잘해서 그거보다는 이 촛불 민심, 촛불 민심, 이 노도와도 같은 촛불 민심의 덕이다. 네. 이렇게 봐야 정확합니다. 예. 촛불 민심 없이는 이번에 네. 아무것도 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조기 대선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은 이번 선거의 승리는 승자는 네. 문재인 후보가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문재인 후보라기보다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뛰어넘는 거대한 물결이 이번 선거를 지배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모든 정치판의 네. 공식과 이런 모든 그 어떤 공학들이 네. 다 부정당한 그런 선거입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저는 정말 이번 선거가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네. 선거가 물론 제가 통반장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통반장님들의 힘에 의해서 선거가 좌우된다면 선거라는 건 가장 중요한 통반장님이 이념... 아니라 네. 통반단위의 예, 조직 예, 선거 책임자들 예. 그런 조직에 의해서 선거가 결정이 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번 대선 이전에 그런 조직이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가 조금 본질 선거라는 본질에서 많이 어긋났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맞아요. 아니 국민들의 생각들이 다 다른데 DNA만큼 다 다른데 네. 왜 두 당 중에 한 당만 택해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이번에 촛불 민심을 통한 이 선거 개혁을 통해서 진짜 선거가 이념의 경쟁이고 그런 것들로 선거 결과가 나오는 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진영에, 그러니까 같이 진보진영에서 운동하시던 분들도 막상 선거판에 뛰어들어가 보면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도, 너무 빨리 변하는 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런데 선거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예. 말들을 하던데. 예. 예.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제가 확실히 또 느낀 건 뭐냐면은 아무리 바람이라 하더라도, 네. 이 국민들에게 네. 비호감은 이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호감으로 승부하고 있는 이 후보를 보면은 네. 아, 이분은 당선될 생각이 전혀 없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비호감을 줄이는 예술이다. 저는 선거를 그렇게 정의하는데 네. 아, 그거 참 힘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비호감이 어떤 의미냐면은 CF 모델이 되려면 네. 안티가 없어야 돼요. 네, 네. 안티가 있는 순간 네. 돈 들여서 그야말로 안티한테 떡밥을 던져주기도 하고 네. 네. 자기 제품에 대한 뭐 굉장히 악한 뭐 이제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한테도 적이 없는 그런 모델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정치도 거의 그런 형태라고 그렇다면 김용 PD님께서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호감이시잖아요. 되게 겸손하시고 분이 한 번 네. 다섯 분밖에 아니 굉장히 많은데 방송에서는 이제 욕을 거칠게 네. 하시고 네. 하시는 걸 보면 네. 다시는 출마할 생각이 없으신 거군요. 아 제가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어제 김어준 총수가 그 만마이스에 나와서 한 말이기도 한데 네. 김용민이가 선거 끝나고 나서 드디어 자신이 똥임을 제가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고고한 이미지 목사 아들
바른 생활 사나이. 네. 네? 그리고 아주 뭐 반듯한 윤리적인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에, 아, 지금 여기 저기 그 여기 저, 이, 여기 스튜디오 그 네. 주조정실 여기 네. 저 그 상황이 여기 다 들어오는데요. 네. 비웃습니다. 네, 저는 예. 이 그 유튜브 독, 저 청취자분들 반응 좀 보고 싶었습니다. 예. 기억이 15개. 이제 임승현이라고. 예. 너 누구냐? 예. 그래요. 저, 하여간. 그래서 그 뒤로, 네. 아, 이거는 나는 앞으로 똥으로 살아야겠구나. 아니, 근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예. 제가 예. 1년 전에 예. 그 어디 팟캐스트에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새날이었었나요? 네. 거기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었나요? 예, 예, 예. 거기서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의지를 밝히신 건 아닌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춘천 고향에서 출마를 할 생각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아, 말씀하신 예, 예, 거 제가 예, 예, 들어봤었거든요. 그건 이제 뭐 저기 정말 네. 만 분의 일의 그 가능성마저도 닿지는 않겠다라는 네. 얘기고요. 그때는 그 권력이라기보다는 고향에 봉사하는 뭐 그런 일로서 하지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그 뭐 이런 징검 단위로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네. 없는데 근데 현재로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접은 상태고 일말의 가능성을 염두를 두고 말씀드린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춘천 시민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굉장히 호감이십니다. 굉장히 호감이십니다. 예. 아, 사실 똥도 나쁜 게 아닌 게 비교가 되잖아요. 네. 네. 똥도 아니시고요. 정말로 아. 겸손하시고 굉장히 호감이십니다. 아, 또 그렇지 않게 보는 분도 많습니다. 네. 예. 하여간 뭐 저희 김진태보다 낫다는 건 뭐 저도 아, 그걸 인정하는 어떻게 비교를 김진태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김진태의 그 상대적 우위 네. 윤리적으로 보나 뭐 사람의 어떤 진정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우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예. 아직 받아주질 못하고 네. 있습니다. 예.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제가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은 상당한 그 격차가 네. 예상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출구조사 결과가 10%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오차 범위를 네. 벗어나는 그런 격차다. 이러면은 뭐 결과는 네.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전혀 네. 출구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뭐 사전투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 어떤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네. 상당했단 네. 말이죠. 아울러 리얼미터가 네. CBS 그리고 TBS 교통방송 네. 해가지고 이제 두 방송사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곧 네. 나옵니다. 네. 그거 조사는 사실은 모든 유권자, 사전투표를 했건, 네. 뭐, 본투표를 했건, 그 모든 유권자를 상대로 한 조사인데. 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한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그 추이와 함께 네. 그 당일에, 오늘 네. 또 돌린 결과가 공표가 됩니다. 네. 8시, 네. 저녁 8시. 그게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네. 그 판단입니다. 네. 사전투표는 국민의 4분의 1이 투표를 한 그렇죠. 그런 네. 건데, 이게 배제가 됐단 말이죠. 네. 조사 대상에서. 그래서 저는 잠시 후 8시에 결과를 봤을 때 사전 투표는 본 결과보다도 네. 좀 더 보수적으로 나올 텐데 그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포인트 오차 범위를 넘어선 네. 그런 격차가 난다 그러면은 뭐 문재인 후보의 그 확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네. 이렇게 확정이라고 하면은 네. 너무 좀 심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유력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자유한국당 당에다가 네. 이제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만은 저는 그 당이 야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야당을 해야 돼요. 그 저는 다른 비정규직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정당 정치인만은 완벽한 비정규직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잘못했을 때 곧바로 해고될 수 있는 네, 네, 네. 네. 그런 구조로 가줘야 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맞습니다. 맑아지고 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고 위기를 느끼는 거는 네.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게 네.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또 바른정당도 네. 야당 한번 해야 돼. 네. 예. 국민의당은 뭐 차치하고요. 그 두 당은 야당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버림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하게 네. 이렇게 맛을 봐야 앞으로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지난번에 설라보의 지적에 관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 사람은 겉에 보이는 모습이 진리지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신문사에 다닐 때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털어놓으면 다른 선배들이 이렇게 토닥거리세요. 야, 지가 좀 참아. 걔 알고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발끈해서 내가 왜 알고 봐야 되느냐. 나는 모르고 보고 싶다. 보이는 대로 보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유승민 후보나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피를 보수의 탈을 쓰고 있고 보수 정부에 몸을 담았었고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창출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게 그 사람들의 겉모습이란 저는 그 사람들의 본질이 정말로 따뜻한 보수로 바뀌었다고 믿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지난번에 방송 때 김용민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유승민 후보나 바른정당 의원들이 보수의 정의당 같은 스탠스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길을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묵묵히 걷는다면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따뜻한 보수로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야당의 길을 잘 걷는다면. 네. 그래요. 야당을 하는데 말이죠. 네. 노무현 정부 때처럼 깽판을 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네. 쓰레기들이지 네. 뭐. 구제불능에. 네. 그 다 이제 그 폐기물 네. 그 함에다 넣어가지고 묶어서 네. 폐기 처리를 해요. 춘천 출마 염두에 두시고 호감으로. 아이고 이게 참 뭐 누가 공천을 주겠습니까? 뭐 그러면 김치국 마시는 얘기고요. 아니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9년을 기다려서 네. 이제 한 시간 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9년 동안 별거를 다 당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아 저는 네. 이 9년 동안에 말이죠 네. 당뇨를 얻었고 그리고 고혈압도 얻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온갖 감시를 당한다는 이런 네. 공포. 그래서 전 사실 이제 뭐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입장이긴 한데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이유는 뭐 그렇게 해서 뭐 일신의 영달 네. 전혀 그런 관심 없고 네. 이제 감시 안 받고 사는 삶. 네. 네. 아, 대방의 삶. 네. 그런 삶을 저는 희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한테는 정권교체. 정권, 네. 당연히 정권교체를 지지하실 그럼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열렬히 네. 지지합니다. 정권교체의 네. 어떤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한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역사는 끊임없이 앞으로 진보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대한민국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꼭 막힌 체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타파가 됐고 예. 그래서 우리와 철학은 다르지만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보수 정부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군사정부를 뛰어넘어서 YS정부를 뛰어넘어서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두 훌륭한 대통령을 거친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퇴보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저는 사실 그랬었어요. 네, 네. 이제 이명박이 당선될 때만 해도 네. 노무현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네. 이건 기본이고 그럼요. 거기에 네. 플러스 네. 뭐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지 네. 뭐 민생을 네. 뭐 윤택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는 업그레이드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다운그레이드가 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못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오렌지를 아린지 뭐 이런 발음을 할 때부터 제가 좀 깨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명박산성이 등장을 하고요. 용산 참사를 겪으면서 민중들이 처참하게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 아, 이 반동의 이 폭이 제가 상상을 했던 것보다 한 1000배 정도의 강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국민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 2008년에 다 촛불을 들고 나오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친구들도 저를 극렬히 비난하는데 비난을 감수하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 당연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요.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결과가 굉장히 처참했고 안타까웠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면 박근혜 시대는 이명박의 시대에 비해서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 시대보다는 나아질 거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명박보다 못할 수가 있냐.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이명박보다 못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가 아무리 바보고 또라이여도 이명박보다 못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 기대가 다시 천배의 강도로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겪었던 인생의 9년은 90년대 군사정부 시절에 대학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고 했었을 때는 각오가 돼 있었어요. 아, 예. 예. 어차피 각오가 돼 있었고 이런 시대였고 우리는 이렇게 싸워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버텨나갈 수 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훌륭한 집권 10년을 거친 이후에 이 뒷바꿀을 맞은 이 충격이 저는 너무 커서 이번 9년 동안 받은 정신적 내상이 너무 커서요. 이번엔 정말 간절하게 정권교체를 정말 열망합니다. 아유, 네. 우리 이완배 선배 39의 이명박으로 시작해서 네. 48의 박근혜로 끝났네요. 네. 인생의 황금기를. 정말요. 그러니까 젖 같은 시대로. 네, 이 정말 인생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정서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활기차야 될 시기에 9년 내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하고 증오에 차고 살았던 시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뭐 진짜 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좋은 말만 하고 살고 싶어요. 진짜. 아, 제가 네.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네. 뭐 투표율 80%가 넘으면 네. 욕설을 안 하고 살겠다. 네. 네, 앞으로 욕설을 하고 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시 현재 투표율이 75%인데 네. 이 5%가 추가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네.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욕을 네. 달고 네.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그 남을 이렇게 상처 주는 말 네. 이런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예. 그냥 행복하게 네. 예, 다들 비위안상하게 네. 예, 뭐 빈정안상하게 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인데 네. 그 유시민 작가의 자기는 어용 지식인이 네, 되겠다 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충분히 유시민 작가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물론 네. 저한테 그러면 이완배라는 사람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걸 전제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기자로 살겠느냐, 어용 기자로 살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는 답을 하지는 않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의 본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응원하고 싶어요. 예. 새 정부를요. 예. 사실은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 작년 11월 달쯤에 저희 국장하고 한참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팟캐스트에 계속 출연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고민을 계속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 기자라는 직업은 항상 정권에 비판적이어야 하고 예. 비판의 나를 고추 세워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장한테 상담을 했던 건 내 마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새 정부를 응원하고 싶다. 그런데 그 갈등을 내가 어떻게 조정을 잘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에서 이렇게 그 갈등과 비판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예, 그 줄기를 못 잡고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안 좋겠냐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국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제 개인적인 심정은 어용이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모두의 심정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저 뭐 진보 언론이나 뭐 진보적 지식인들 네. 중에 뭐 벌써부터 네. 새로운 정부 정권 교체될 정부 뭐 직설적으로 네. 얘기하자면 네.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 그 시대 이제 아주 정밀하게 한번 비판하겠다 네. 하는 분들한테 아주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반감을 갖게 되는 이유도 네. 이런 그 피로감. 이 우리가 좀 새로운 네, 세상을 네, 만들자고 네. 하는 건데 그래 비판도 좋고 비평도 네. 좋은데 그 어떤 자기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정말 직업적으로 비난하는 거 네. 아 이제 지쳤다 짜증난다 우리가 좀 되는 방향으로 뭘 해도 네.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 그분들의 심리가 대략 이런 게 아닌가 네, 이게 네. 추정이 됩니다. 네.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라는 것이 엄존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식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 다만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신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는 비판이건 어용이건 전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그 정부라면 그 정부와 여러 진보에 넓게 퍼져 있는 이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 크게 봐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르지 않다는 걸 전제 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예를 들어서 홍준표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두 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 없는 거죠. 바라보는 데가 다르니까요. 예, 그 두 분이 정말 개과천선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비판을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지식인이나 언론이건 아니면 감싸 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식인이나 언론이건 전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다면 이 정부가 보다 진보적이고 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보다 따뜻한 정부가 되고 예, 친구 같은 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예. 응원해주는 마음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제로 네. 그 어떤 그 한계에 봉착하겠죠. 네. 조항에 또 봉착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뜻을 못 이루는 네. 개혁 아젠다가 있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통한다면은 네.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의 네. 네. 그 큰 폭 아래 네. 함께 방향이 같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이해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때로는 저는 진보 쪽에 있는 분들께 뭐 씨알도 안 먹힐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 있어요. 누군가가 비를 맞을 때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같이 우산 쓰고 맞아줄 수 있는 따뜻함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유시민 작가님의 그 말씀도 이해가 되고 또 비판을 하시겠다는 분들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처럼 허망하게 네, 맞습니다. 이런 큰 빚 이끼벌레에게 그 나라를 남겨주는 이명박 이야기 하시는 예, 거죠. 큰 빚 이 새끼 벌레가 아니라 큰 빛 이끼 벌레.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까지만 해도 저도 과거에 기자의 발을 담그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012년엔 제가 기자가 아니었을 때도 진짜 뉴스였는지 가짜 뉴스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던데 이번에는 그런 소식들이 거의 유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실은 언제 네. 유통? 지난 대선 때 네. 유통이 안 됐고요. 네. 지난 그 지방선거 때는 좀 돌았어요. 그런데 네, 네. 돌았던 정보들이 다 틀렸나요? 그 많이 오류가 있었고요. 지난 네. 총선은 완전 까막눈이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원유철 씨가 그때 네.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8시 땡 되고 이제 웃는 낯을 딱 앉았는데 화면에 땅 하고 새누리당 과반 미달 네. 이게 나오니까 네. 얼굴이 흑빛으로 확 바뀌는데 사전에 정보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민중의 소리 편집국에서 그날 밤을 대면했는데 5시쯤 돼서 국장한테 가서 들어온 소식 좀 알려줘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중의 소리가 영향력이 약해서 못 얻은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돌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상파 방송사에 있는 분들한테 네. 사후에 체크를 네. 해봤는데 한 2명? 이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뭐 본부장 그 정도. 정치권에도 전혀 그게 네트워킹이 안 돼가지고 네. 얼마나 거기는 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네, 네, 네.
뭐 이를테면 또 선거 총책임자가 네. 상황실에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 부분도 확실치 네. 않고요. 예. 여간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 출구조사나 뭐 사전에 그 조사 이런 건 전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정보를 또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이한배 선배님은 네. D-Day 혹은 뭐 이제 확실하게 그 네. 지정된 시간 네. 이 시간인데 그 기다리느라고 시계가 참 안 가요. 네.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뭔가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경험은 잘 없는데 뭐 재수 끝나고 그 합격 발표 날 때 한 번 하고 저는 2012년 대선 때 정말 조마조마하게 6시를 기다리면서 분초를 기다렸었습니다. 아, 예. 한 삼겹살 집에서 굉장히 성향이 다른 친구 3명과 술을 먹었었는데 예. 아, 6시에 결과가 나오는 순간 너무 절망스러워서 소주를 한 석 잔 연거푸 부었는데 2012년에? 네. 아, 그러셨구나. 아, 저는 이미 5시 40분쯤에 네. 어떻게 들을 수 있었어요. 예. 네. 아, 그래도 다 멘붕이었지. 네. 이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또 그 우리 국민TV 직원 중에 네. 그 문캠프 있었던 그 직원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5시 때부터 네. 이제 카메라가 이제 문 후보 집으로 이제 몰려오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문 후보가 나오는 동선 체크하고 그런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했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전에는 다 이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다른 결과가 나와서 네. 그래서 다들 멘붕에 빠지고 그날 그 벙커원이 저기 저 대학로에 있었을 때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때 승리의 기쁨을 함께 네. 자축하려는. 근데 완전히 그 찬물을 끼얹은 거지. 네. 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네.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네. 예.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다르지 않겠나. 그런데도 떨립니다. 네. 그런데도 떨려요. 저도 사실은 대학 입시 네. 그 발표 날 때 그때가 네. 사실은 더 떨렸어요. 네. 제2기니까. 아, 그래서 몇 시쯤에는 뭐 이제 발표가 나온다. 그때 또 네. 전화기로 이제 확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이 번호를, 수험 번호를 넣으면은 김용민. 네. 불합격하셨습니다. 다음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거 들었을 때, 네. 아, 치킨을 먹다가 그 전화를 했는데, 눈물 젖은 치킨을 여러분들은 못 드셔보셨을 겁니다. 네. 예. 우리 이현배 선배도 재수했잖아요. 네. 예. 저는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뭐 쇼크를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그 눈물까지 흘릴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뭐에 이렇게 심하게 충격을 받고 이런 성격은 아니라서 이제 재수할 땐 좀 두근거리게 듣긴 했는데 요 며칠 상간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될 거고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 전까지 큰 격차가 있었으니까 너답지 않게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을 좀 이번에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만약에 홍준표가 된다면 만약에 안철수 대통령 밑에서 5년을 살아야 한다면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겁니다. 아, 답이 안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또 5년을 더 해야 돼?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끔찍해서 이게 긴장의 끈이 늦춰지지가 않고요. 지금도 한 40분 남았는데 예, 굉장히 떨리네요.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7시부터 네.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멘붕이 됐습니다, 지금. 네. 아, 횡설수설인데 네. 지금 수천 분이 시청을 하고 계세요. 네. 이분들도 멘붕이야, 내가 봤을 때는. 네? 멘붕이에요, 멘붕. 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면 어떡하죠? 아, 상사. 아니, 아니.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근데 충격적으로. 뭐, 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일이죠. 아, 네. 그런가요? 네.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예, 네. 저는 예. 일단, 물론 뭐, 여러분들이 투표율 많이 애쓰시고 신경을 쓰셨겠지만, 아, 저는 일단 정권 교체부터. 네. 좋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그때 이제 표창원 의원. 네. 그때는 표창원 의원이 그냥 경찰대 전 교수였죠. 네. 뭐 곽현화 네. 그리고 서혜성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개표 방송 이길 줄 알고 했다가 완전히 네. 멘붕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어깨 동무하고 울면서 노래 부르고 끝난 거.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아 그때 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은 정말 마음 착한 그 연예인이 있는데 고초를 많이 겪은 분이에요. 이명박 정권 동안 그분하고 그날 밤에 통화를 했는데 그때 우시더라고. 아유, 우시는데 같이 울었습니다. 아유, 그때 일도 또 생각이 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에 김어준 총수가 주진우 기자하고 해외로 나갔어요. 튀었다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김어준 총수는 도무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규명해 내지 않으면은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발단이 돼서 거기서 만난 분 토대로 해서 더 플랜이 최근에 완성이 된 거죠. 그게 이게 한 4년 제작한 겁니다. 거기 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저는 또 바로 그 이튿날부터 국민TV 만드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국민TV는 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막 그때부터 막 댓글에서 국민TV 만들자 이름부터 다 정해진 거야 그때는. 저는 그 당시에 뭘로 약간 좀 힐링이 됐었냐면 제가 그 작은 출판사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고 감옥에 계셨던 정봉주 전 의원님하고 일어나라 기우나라는 책을 공저를 했는데 정봉주 의원님께서 크리스마스 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러니까 이브에 나오셔야 되는데 자정을 넘어서 나오시는 바람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나오셨는데 그 책이 마침 12월 25일에 출판이 됐어요. 출간이 돼서 그 책을 들고 홍성교 도서로 가서 정봉주 의원님을 크리스마스 때 뵀습니다. 물론 뭐 잠깐 뵀었는데 그 홍성교 도서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지지자분들을 보니까 그게 저는 조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 뭐 어찌됐건 절망의 5년이 다시 시작되지만 다시 또 사람들이 모이고 시작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 미래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 씨앗들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교도소 앞으로 모이시는 분들을 보고 그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거기 갔지 않습니까? 사회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는 완전히 포로 생활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었어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메시아가 정봉주 의원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 줄 알고 가신 거예요. 딴 방송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뒷담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참, 우리 이 정봉주 의원이 그때 나오셔서 많은 분들 또 안아주면서 힐링을 해줬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또 4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사실 권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선거 결과나 정치의 결과에 뭐 구애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요. 많이 모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민의 눈의 활동을 보면서 그 부정개표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요. 시민들이 그렇게 모이고 활동하고 의지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이 지금 벌써 며칠째 밤을 새우면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진보의 자산이 마음속에 남겠습니까? 많이들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임이건 협동조합이건 모임이요. 우리 이제 이완배 기자님을 마지막 순서 발표 직전에 모신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코너 넘어갈 때 브릿지라고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브릿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아, 웃으니까 그 건강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예, 크게 한번 제가 웃었습니다. 자, 새 정부는 역시 그 이제 경제, 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 네. 최대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매우 매우 지난한 과제일 겁니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예. 새 정부가 과연 그 일을 어떻게 해내면 좋겠느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방법론 같은 세세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차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부의 의지, 새 대통령의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쉽사리 돌파할 수 없는 게 재벌 개혁이고요. 반대로 그 의지가 아무리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게 재벌 개혁인 겁니다. 쉽게 예, 예. 말씀드리면 예. 새 정부가 정말로 재벌 개혁을 잘 해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재벌이 아니고 국민들의 소득부터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부터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재벌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다. 그렇습니다. 변수는 네. 뭐 그 야당이 또 그 여당이 어떤 얼마의 의석을 갖느냐 이거보다도 전혀 상관없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가 우리나라에도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상 여소야대가 어떻게 오더라도 재벌 개혁론자들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난망해요. 야당 내에서도 재벌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치 지역만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구속이 됐죠. 이건 정말 전적으로 온 국민의 염원에 의해서 촛불의 힘으로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을 단순히 구속시켰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얼마나 큰 경고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재벌들에게 쉽게 말하면 네. 똑바로 살아라는 것이요. 예.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진일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정치적인 위기 때문에요. 새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정치적인 코너에 몰려서 유권자들의 폭을 확대시킨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정치에서 뭔가 보수층의 호소를 얻어야 될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가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권이나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 세력이라는 건.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사면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길 원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제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저는 그게 그분의 진심이 절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국민들이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더 강력한 여론으로 정부와 새 대통령이 이재용을 사면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대통령의
본심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모든 시민들은 운동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는 정치권들이 하겠지만 예. 운동가들은 정치권이 시민사회의 여론 지형을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시민사회의 지형을 진보적이고 올바른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벌들이 다시는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 시민들의 손에 그 임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요. 우리 촛불을 바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네. 굉장히 각성을 했습니다. 그럼요. 아,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이런 국민 앞에 그 허접한 그 정치공학들이 네. 되고 이런 식으로 공작하면 또 네.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하고 이런 네. 식으로 국면 전환하면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아젠다를 네. 세팅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네. 정말 이제는 버려야 돼. 네.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네. 아, 자, 한 번만 더 웃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웃으셔도 됩니다. 예. 여유가 좀 있으면 그럼 제가 그 새 정부 들어왔을 때, 새 정부 들어왔을 때라기보다도 한 10분 정도 다음 대통령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걸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네. 예, 예. 아, 갑자기 이렇게 그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그 경제학 용어 중에 은행가의 역설? 은행가의 네. 역설. 예, 뱅커스 예.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요.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돈을 별로 빌릴 필요가 없는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여유도 있고, 집도 있고, 담보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돈을 빌리지 못하면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예, 예. 정말로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후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냐면 전자한테 빌려줍니다. 아. 예, 담보도 있고 예. 신용도 있고 돈도 충분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이유는 후자의 돈을 잘못 빌려줬다가는 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설을 뱅커스 패러독스, 은행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줄 때는 의외로 그 도움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부자인데도 더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확산된다는 이론이죠. 이걸 그 진화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인류가 진화를 해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상위 계급으로 올라오느냐를 연구를 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시사회부터 넘어갑니다. 영장류 사회 때부터 영장류들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을 하고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올 때 예.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맺고 친구를 맺을 때 어떤 사람들이랑 친구를 맺냐면요 진짜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친구의 우정이 필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내가 저 사람과 친구가 됐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인류 역사의 진화론적인 일반적인 행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7000년 인류 문명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면 백발백중 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가 됩니다. 예.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정어린 벗이 돼주지 않습니다. 벗이 돼줘봐야 얻을 게 없기 때문이죠. 예, 예. 그리고 그 친구의 알량한 우정이라는 것들은 가진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로 확산이 되고 그 사람들의 권력 확산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이번 선거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20분 정도가 지나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로부터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새 대통령의 윤곽이 드러나겠죠. 저는 새 대통령이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민중과 시민의 벗이 돼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벗이냐면 그 뻔한 서로 가진 자들끼리의 도움과 네트워크 서울대 동문회 뭐 이딴 것들이죠. 네. 서울대들끼리 모여가지고 네트워크 만들어서 도움 주고받는 그런 벗이 아니고요. 예. 그런 알량한 우정이 아니고요. 뱅커스 패러독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정말로 이 사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벗이 돼주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소주 한잔 마실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대통령인데 친구인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온 국민이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친구처럼 여기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통령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국가는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벗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권위 이런 것들 다 때려치우고요. 아, 20분 뒤에 새로 결정이 되는 새 대통령은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아, 이웃집 아저씨 같은 우리 동네 형 같은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유 참 예 이 이야기를 듣다가 또 네. 마음이 또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그 기록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네. 최다 아, 그 득표차 네. 2007년 네. 대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헌정 역사는 이승만 때까지 할 거 없어요. 네. 직선제 개헌 이후인 네. 13대 대선부터 네. 카운팅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워낙 부정선거가 많았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뭐 지금의 상황과 아, 이 동일시하고 뭐 같은 그 열반 위에 올려놓고 불가능하죠. 네. 대조 비교할 수는 네. 없는 거니까요. 2007년 대선 당시 그 17대 대선 당시에 네. 이명박 정동영 후보 사이가 530만 표였어요. 네. 530만 표. 그 당시에 그 득표율 차는 한 23% 차. 예, 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와 네. 홍준표 후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그 두 후보 사이의 격차가 몇만 표가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20%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한 600만 표가 넘는 네. 그런 규모인데 그 이상의 격차라면은 뭐 상당한 그런 최대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명박이 당선됐을 때 네. 사상 최다 득표차 해가지고 네. 뭐 정말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으로 막 띄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다 문재인도 그 대접 해줘야지. 네. 그렇지 않겠어요? 더구나 오자구도에서 그렇게 큰 표 차이로 이겼다면 그 당신이 사실상 양자구도였어요. 네. 아 삼자구도. 삼자구도였죠. 이회창 씨가 15% 네. 먹었으니까. 네. 예. 문국현영은 뭐 10%도 안 됐습니다. 안 됐었죠. 예. 네. 그랬었고 또 득표율이 40%가 넘어가면 네.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네. 45%를 만약에 넘는다.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만은 네. 적어도 하여튼 네. 40%를 넘는다. 네. 중반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오자구도에서 45%면 네. 압승이라고 봐도 무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선거 막판에 조금 지지자들끼리 조금 거칠어지기는 했지만 선거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저는 뭐 충분히 예.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정의당과 민주당이 합쳐서의 퍼센티지가 50%를 훌쩍 넘어선다면 범진보 진영으로서도 굉장히 크게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생기는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노태우가 4자구도에서 36%의 네. 득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너무 그 뭐랄까 미약하다. 네. 이 정도 득표율 갖고 어떻게 다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래도 대통령이에요. 네. 그런 노태우가 30%대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점. 그리고 역대 50% 이상 득표를 한 대통령은 박근혜밖에 없어요. 네. 이승만 때까지 할 것도 없이 네. 네. 직선제 개헌 이후로 네. 보면은 박근혜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양자구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진짜 양쪽이 풀로 힘을 다 당겼을 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이명박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노무현보다도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득표율이 네.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이 압승했다 이런 얘기가 글쎄 다른 측면에서 봐야지 뭐 표를 많이 얻어서 득표율이 높아서 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대개는 다 40%대의 당선이었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만은 40%만 넘어도 이건 뭐 분명히 대승을 한 것이라고 봐야 무리가 네. 없을 것 같고 네. 물론 1, 2위 격차가 만약에 20% 정도로 난다 네. 혹은 뭐 15% 이상 난다 대단한 이건 뭐 대승이라고 네. 해야 네. 맞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이구 지금 6,152명이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건 마치 제가 결과를 아는 그런 방송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참 너무 살떨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뭐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역사 속에 서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이 촛불혁명은 뭐 회차마다 역사였습니다. 그럼요. 네, 이 대선 결과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진짜 시대 교체, 뭐 역사 교체 이런 의미를 갖는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생할 만큼 했어요. 네. 신이 또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은. 네. 욕을 해야지. 네. 얼마나 더 이런 뺑뺑이를 돌려야 우리가. 그러니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아 진짜 신께서 존재하신다면 네. 신께서 존재하신다면 이명박을 내려준 후에 박근혜를 내려준 건 너무 큰 시련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결과를 지켜보게 될 텐데 아 정말 지난 9년의 세월이 갑자기 네. 다시 쭉 떠오르면서 용산 참사의 유족들 생각이 나고요. 네. 예. 정권 잘못 만나가지고. 네. 예,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영령들을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네. 예. 그건 모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정부와 함께 정치인의 몫이 아니고요. 예.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먼 미래에 만날 수 있다면 그래도 그분들의 눈을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사회를 바르게 바꿔놔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3사 조사 결과가 만약에 10%포인트 이상 네.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격차가 발생한다면은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낙승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용민 PD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예. 만약에 과반을 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과반이 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다음 날부터 보수 언론들이 쏟아낼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네. 그 이제 언론은 이제 안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고 예. 그런 프레이밍에 그 절대로 넘어갈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통계들을 봐도 아, 그 정도 승리면은 굉장한 압승이고요. 오작도 내에서 또 정의당까지 범진보 진영의 숫자를 다 합하면 충분한 개혁 동력이 확보되는 거니까 예. 아, 뭐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다시 찍어내기 시작하는 과반이 안 되는 대통령 혹시 이런 프레이밍 같은 것들은 뭐 전혀 무시를 해도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 이제 4분 40초 남았는데요. 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졸이셨죠. 네. 정말 이 제가 그 눈물이 글썽하셔서 그 세월호의 네. 그 원원들이 네. 함께하고 있다. 네, 네. 네, 냉정을 찾고, 냉정을 찾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원래는 그 이 역사적인 순간에 방송을 한 20분, 30분 정도만 하는 줄 알고 제가 왔거든요. 또 남기셨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예. 원래는 집에서 태연이 맥주를 마시고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하려고 했었는데, 예. 스튜디오 안에서 결과를 보게 되네요. 네, 그래요. 아, 여러분, 그 아이가 참, 우리가, 이 9년 동안의 세월, 네. 이 세월 끝에 이제 우리 촛불 시민들이 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촛불을 들었을 때는, 네. 지난 세월, 돈에, 네. 욕망에 치우치면서, 네. 네. 나의 복락과, 네. 나의 어떤 그런, 성취, 네.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더불어 함께 네.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촛불을 네.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정치 지도자의 유불리 혹은 네. 이런 것들보다는 그럼요. 반듯한 세상을 만들고자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예, 꿈이었죠. 이런 취지, 네. 이런 국민들이 만든 위대한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3분 뒤면은 촛불 혁명이 달성될지 네. 예, 달성되지 못할지 이제 지켜봐야 할 텐데요. 달성된다면 우리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럼요. 세계사를 다시 한번 예. 바꾼 위대한 혁명의 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시민들이 있었고요.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고요. 네. 이번 승리는 어느 특정 후보의 승리가 아니라 네. 촛불 시민의 승리, 시민들의 승리, 촛불 혁명의 네.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뭐 앞으로 이제 구만리 같은 세월이 또 펼쳐질 것이고 네. 지난한 어떤 그 과정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이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네, 여전히, 함께 네. 예, 여전히 우리의 책무가 있습니다. 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상황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7, 6, 5.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촛불이 이겼습니다.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격차는 상당했습니다. 10%를 다 넘었죠? 네. 예. 아, 보람인데요. 네. 우리 국민TV를 만드신 우리 조합원 분들도 네. 매우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정말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술 한잔 하시고 축배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시민, 위대한 국민들이십니다. 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떡하죠? 네. 아, 이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고요. 네. 갑자기 울컥한 마음도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께 이런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그 저기 뭐야 그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하시면서 우신 건 처음이시죠? 아니, 많아요. 아, 많았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고 네. 이제 슬픈 일에는 웬만하면 울지 않는데요. 네. 기쁜 일에는 이제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좀 울컥해지긴 합니다. 예. 현재 20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투표율이 76.3%. 그래서 이번 대선은 대략 80%를 넘기지 못하는 네. 선으로 해서 김용민이가 이제 막말 욕설 계속 뭐 더하라는 네. 더하라는 그 미니가 여기 이제 드디어 네. 드러난 겁니다. 예. 제가 80% 넘으면은 막말 욕설 안 한다고 공언을 했는데 시대는 저의 막말을 요구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씀 거듭드립니다. 시민들이 우리 각성한 시민들이 계속 이런 적폐 청산이라든지 개혁 작업 여기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탄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문재인 당선자가 확정되더라도 네. 이제 가시밭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은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뭐 손을 잡고 뭐 계속 흔들기를 한다. 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상황이고 네, 모든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그게 그들의 활로라면 네. 또 어떡할 거예요? 시민들이 든든한 새 대통령의 버팀목을 정말 돼줘야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아울러 역사는 항상 이렇게 가끔씩 저 퇴행할 때도 있고 네. 가끔씩 좀 좌절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항상 진보하고 정의를 향해 네. 나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9년 동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제 더 엄청난 그런 그런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또 예견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피로감, 네. 어떤 그 개혁에 대한 어떤 저항감 네.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그때도 대오를 흐트리지 말고 75%가 대오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반듯한 나라. 아,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말씀을 네. 하이파이브 한번. 네. 우린 이겼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오늘 밤 12시부터 국민 라디오로 네. 팟빵 있죠? 공약하셨죠? 예. 네, 네. 국민 라디오로 제가
축하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또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팟빵 들어가시면 라이브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뉴스케이 라이브 클릭하시면 밤 12시부터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승리의 밤 함께 자축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밤 12시쯤 아마 그때쯤이면 대략 네. 승부가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확연히 이번에는요. 이제 드러난 네. 시점이니까요. 그때는 또 국민TV와 함께 맥주와 함께 네.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2017 촛불의 선택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